그리고 1시간 10분이 달리는 곡이에요. 빠른 노래. 근데 대가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좌석이고 여러분 같은 여러 연령대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감히 빠른 곡들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발라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관객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는 부장님들이 계시고 누구들이 지금 아마 좋아 죽겠을 거야. 아마 뛰고 싶은데 저희들 뛰지도 못하고 긴장은 좋아 죽겠는데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나오고 싶은데 나올 시기 놓쳐서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 저 뒤에 계신 경로석을 제가 이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특별관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40대, 50대 임원 여러분들이 계셔도 분명히 마음속에 소년과 소녀가 살아 계실 텐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못 꺼내는데 오늘 꺼내십시오. 저도 이제 뭐 어느덧 뭐 아이 그만합시다 나이. 갑자기 얘기하려다가 깜짝 놀라요. 제가 그렇게 먹었는지 진짜 지금 알았네요. 진짜 벌써 30대 중후반으로 제가 와가지고 근데 되게 젊어 보이죠? 확실히 그게 관리가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그래도 저도 광역테라피 예의를 갖춰서 소극장 공연을 하다 보니까 피부를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효과가 나니 제가 볼 때 효과가 좋은 건 타이튼이랑 울세라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IPL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얼굴을 관리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써마지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큐브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레이저 토닝 이런 것들 중저까지만 굉장히 효과가 나는 것들 제가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례적으로 대학교 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소년소녀로 보고 네 곡 빠른 곡을 메들리로 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제가 네 곡 다 일어나서 뛰란 말 못 드립니다. 정말 그거는 나중에 보면 세 곡째 넘어가면 입만 웃고 뛰고 계시다 이렇게 뛰긴 뛰는데 그래서 제가 첫 곡은 제가 혼자 앙증맞게 춤을 추며 가고 둘째 곡 또 앉아서 가겠습니다. 셋째 곡에서 일어나서 두 곡 동안 4분만 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 중에는 제 노래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다 모든 연령대가 따라할 만한 노래들이 있으니까 노래하시고 지르고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일단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되게 뭐야 뭐 이럴 때 그냥 그러세요. 하지만 제가 앵콜을 뭐 가수가 바랄 건 아닌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13곡의 히트곡을 갖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바쁘게 저도 물론 이 뒤에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넉넉하게 그리고 요즘에 축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저 김정은 체력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시키면 안 좋은 게 아닐까 하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공진단이나 여러 처방을 통해서 제가 체력을 비치고 오늘 과일 하나 맥스봉 헛개수까지 먹었으니 제가 겁날 게 없습니다. 너무 구차하네. 이 정도 얘기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곡 두고 앉아서 가열차게 소리 지르고 노래하면서 가시고 세 번째에서 제가 신호를 들으면 일어나서 미친 듯이 터뜨리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첫 곡은 일찍이 아이돌 양대 산맥으로 나눠서 있었던 바로 한 팀의 곡을 제가 리메이크해서 그들의 팬클럽에게 식사기 욕을 먹었고 그들의 춤마저 같이 추다가 방송에서 정지를 먹을 뻔했던 바로 2006년 앨범에 들어있는 잭스키스의 커플부터 시작해서 발도 같이